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요 멜빵 바지 요거를 만들었었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요 바지랑 같이 입을 수 있는 탑 블라우스를 만들어 볼 거거든요. 요거는 굉장히 간단해서 쉽게 만드실 수 있으실 거거든요. 요거를 한번 오늘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바늘은 5호 바늘을 사용을 할 거고요. 실은 다이소 실, 약간 아이보리 계열의 실을 써서 하도록 해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사슬뜨기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동그랗게 두고 48코를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실을 하나씩 걸어서 48코를 해줍니다. 제가 요거를 해서 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48코를 떠서 왔고요. 자, 요 상태에서 마찬가지 짧은뜨기를 두 단을 해주거든요. 사슬코 하나. 자, 첫 번째 코 여기 고리에 걸어서 짧은뜨기. 자, 그 옆에 코도 짧은. 자, 이렇게 짧은뜨기를 또 끝에까지 쭉 해주시면 되고요. 두 단을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48코로 두 단을 떠서 왔고요. 자, 이제 팔을 거는 부분을 만들어 줄 건데요. 기둥코 하나, 편물을 돌려서 9코를 떠주세요. 하나, 둘, 자, 9코 떠주고요. 사슬코 7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코. 자, 7코 떼어줘야겠죠? 둘, 넷, 여섯, 일곱, 여덟 번째. 넣어서. 자, 16코 넣어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7코, 9코 뜨고 7코 건너고, 그렇게 해주면 되죠. 16 떠주고요. 7코 사슬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사슬뜨기 7코 하고요. 둘, 넷, 여섯, 일곱, 여덟 번째 넣고. 자, 이제 9코 떠주시면 되죠. 하나, 둘, 자, 이렇게 9코 떠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48코거든요. 그래서 48코로 이제 코스 변동 없이 쭉 떠주시면 돼요. 여섯, 여덟, 여기 9코. 자, 여기는 7코잖아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 안쪽 여기서부터 떠줘야 돼요. 하나, 여기도 둘. 고리 하나만 걸어서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여기 또 16코잖아요. 16코 더 주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끝까지 떠주시면 되고요. 자, 요거를 코스 변동 없이 요게 5단인데 6, 7에서 7단, 두 단을 더 떠주시면 돼요. 제가 요거를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짧은뜨기를 두 단을 해서 왔고요. 그 다음은 제가 또 한길 긴뜨기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사슬코 3개, 편물을 돌려서 다섯 번째 코에 넣어서 한길 긴뜨기. 자, 그 다음 또 한길 긴뜨기 9개를 해줍니다. 셋, 넷. 자, 한길긴뜨기 여기 요거 기둥이랑 포함해서 둘레 여섯 여덟 아홉 개를 하고요. 자, 여기 요 부분은 조금 줄여줄 거거든요. 자, 실을 한번 감아서 구멍에 넣어서 두 코만 빼고 또 실을 감아서 옆에 코에 넣어서 두 코만 빼고 세개 걸린 상태에서 한꺼번에 자, 이렇게 하면 줄여주는 거거든요. 자, 지금 한 코를 줄였고요. 다시 또 다섯 코를 떠줄게요. 자, 한길긴뜨기 다섯 개, 세 개, 넷, 다섯. 자, 다섯 코를 하고 여기 한번더 줄여줄게요. 좋고. 또 옆에 코에서 두 코만 빼고 한꺼번에. 자, 이렇게 줄여주고요. 자, 여기 또 한길긴뜨기를 해줍니다. 12코. 12코를 떠주고요. 자, 여기 코 부분도 줄여줄게요. 두 코, 옆에 코에 또두코 줄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다섯 코를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다섯 코 떠주고, 여기는 또한번 줄여줄게요. 두코 빼고, 옆에 코에서 또두코 빼고, 세 개에서 한꺼번에. 자, 이렇게 줄여주고, 이제는 남은 코가, 자, 이제 아홉 코 남았거든요. 아홉 코 남은 거줄 떠주세요. 자, 이렇게 다 해줬고요. 자, 요게 크롭티기 때문에 이게 짧은 스타일이잖아요. 이제 마지막 단 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그 다음 팔을 달아줄 건데, 자, 그 다음은 짧은뜨기로 해줄게요. 사슬코 하나,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짧은뜨기 8개 해주고요. 또 줄여줄게요. 줄여주고요. 자, 짧은뜨기 3코. 하나, 둘, 3코. 자, 그 다음에 또 줄여줍니다. 줄여주고요. 자, 여기 가운데 부분 또 12코를 해주세요. 하나, 둘, 12. 자, 12코 떠주고요. 여기 또 줄여줄게요. 한코 줄이고, 또 3코. 하나, 둘,
세코 세코 뜨고 또 줄여주세요. 줄여주고요. 열코 하나 둘 여덟 아홉 자 마지막 열코 여기도 하나 걸려 있거든요. 여기도 하나 걸어서 떠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40코 떠주시면 되고요. 이제 끊어줄게요. 끊어주고 여기는 실 정리를 쭉 한번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소매 부분 이제 해줄 건데 풀이를 달아줄 거거든요. 자 지금 여기가 7코니까 고리를 하나 해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코. 자 여기는 7코인데 여기 끝에 코도 지금 해줄 거라서 여기 끝에도 써줄게요. 자 여기에 걸어서 자 짧은뜨기 같은 구멍에 또 넣어서 한 번 더 해주세요. 자 짧은뜨기 하나 자 그 옆에 코에 두 개 이렇게 짧은뜨기 두 개를 해주고 이제 각 코에 두 개씩 떠주세요. 다섯 코를 늘려주는 거죠. 살짝 풀이를 해줘야 돼서 두 코씩 자, 그 옆에 코도 두 코 다섯 코를 늘려주세요. 두 코 그다음에 또 두 코 자, 지금 하나 둘 셋 네 번 그 다음에 또 다섯 번 자 늘려주고 고 옆에 코에 두 코를 떠주세요. 남은 거 한 코랑 여기 옆에 걸려 있는 거에도 하나 떠주세요. 자 이렇게 하나 떠주고 여기 이쪽 고리에도 하나 넣어서 빼뜨기를 한번 해주세요. 붕뜨지 않게 자 그 다음에 사슬코 하나 해주고요. 자 여기서부터 14코를 떠주세요. 이제 코스 변동 없이 둘 셋 넷 다섯 자, 14코를 떠주고요. 요 옆에 고리 한 군데 넣어서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요 꼬리실들은 전부 다 돗바늘에 걸어서 다 정리를 싹 해주시면 돼요. 잘라줄 건 잘라주고 해서 정리해주고요. 자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되거든요. 반대쪽은 제가 정리를 해서 완성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 크롭탑이죠. 이게 오프숄더 크롭탑인데 이걸 만들어 와서 왔고요. 제가 이게 똑딱 단추는 아직 안 달아봤는데 자, 얘한테 한번 입혀볼게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얘가 인형이 팔이 이렇게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팔을 이렇게 살짝 들어주시고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입혀주고요. 뒤에는 제가 지금 똑딱이를 안 달았는데 이렇게 똑딱이를 이렇게 달아주세요. 두 개 정도 달아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딱 단추. 자, 이렇게 귀여운 이런 크롭탑. 이게 너무 짧다 하면 좀 더 내려도 되는데 어차피 멜빵 바지랑 입을 거라서 더 길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요 초록색 바지랑 한번 입혀볼게요.
여기에는 자, 요거처럼 얘도 이렇게 똑딱이 달아주시면 돼요. 그래야지 옷이 딱 고정이 되니까. 자, 전에 요거 파란색하고는 좀 살짝 안 어울렸는데, 요 아이보리색으로 입히니까 잘 어울리죠? 지금 얘가 끈이 주황색에 비해서 조금 널찍하게 돼가지고 어깨가 좀안 보이는데, 조금 내려주세요. 요 점프수트랑 잘 어울리는 요 크롭티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옷을 또 한번 만드는 거또 해보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